정말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요로결석인데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갑자기 옆구리나 방광 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병이죠. 이렇게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요로결석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11.5%가 평생에 한 번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요로결석이고요. 그만큼 흔합니다. 또 한 번 걸리면 5년 이내 재발률이 35%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로결석을 일으키는 음식을 알아보고 또 예방하기 위한 음식과 영양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요로결석 정말 무서운데요. 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생긴 분들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로결석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요로결석과 담석증은 다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담석은 이 간에 담도나 담낙에 생기는 결석이고요. 요로결석은 신장과 요로, 방광 쪽에 생기는 결석이죠. 그래서 생기는 장기 자체가 다르고요. 원인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석이 아니고 요로결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로결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건지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소변에 수산, 요산, 인산 같은 물질들이 많아지면 소변 내에 칼슘과 결합을 하면서 결정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꾸 쌓이고 커지면서 결국 결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석이 신장부터 요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느 부위에 탁 걸리게 되면 그때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부위가 신장일 수도 있고 방광일 수도 있는데요. 걸리는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변 내에 이러한 물질들을 줄여야 합니다. 바로 수산, 요산, 인산, 그리고 칼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동물성 육류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인산과 요산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소변을 산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요로결석이 만들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질병이 있죠. 바로 통풍인데요. 통풍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산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이 요산을 높여서 통풍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요로결석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이러한 육류를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보충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바로 짠 음식,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소변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막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변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요로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국물까지 다 먹는 경우에 나트륨 섭취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인데요. 사실 이런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요로결석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음식에 수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산, 즉 옥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생기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전체 요로결석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걱정된다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 견과류 외에도 뭐 구운 감자, 강낭콩, 비트, 참마, 고구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다 보면 비타민C가 대사되면서 옥살산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한 번 요로결석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확실히 재발이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이 비타민C 메가도수의 장점도 많다 보니까 요로결석을 예방하면서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요로결석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커피, 술, 탄산음료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킬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또 콜라에는 인이 많아서 칼슘 배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은 인효작용을 통해서 만성적인 탈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요리 글쓰기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리 글쓰기 예방을 위한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일단 소변이 농축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소변량을 늘리지만 결과적으로 만성 탈수로 소변 농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드시면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서 소변이 농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요리 글쓰기를 예방하는 영양소들을 챙기는 것인데요. 바로 구연산, 마그네슘, 비타민 B6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실 때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마그네슘과 비타민C6를 함께 드시면 요리 글쓰기를 거의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연산인데요. 구연산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구연산이 많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오렌지, 자몽, 귤, 토마토, 레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몬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레몬수를 자주 드시면 수분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구연산도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연산 보충제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러한 구연산 보충제는 소변을 알칼리화시키고 소변 내 구연산을 증가시켜서 요리 글쓰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칼슘을 적절하게 챙겨 드시는 건데요. 요리 글쓰기 원인이 칼슘인데 왜 칼슘을 먹어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칼슘을 적게 먹으면 혈액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뼈의 칼슘이 혈액으로 녹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칼슘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미국 연구진이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칼슘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로 결석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과 요로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 및 영양소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요로 결석 잘 예방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